전정조 씨가 언론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좀 당당하고 좀 할 말이 많아 보였는데 막상 이 경찰서 들어갈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여러 언론 인터뷰들 때와는 달리 지금 문무부답으로 일관을 한 건데요. 사실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남현우 씨가 언제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되는지 등등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요. 전청조 씨 문무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태도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뭐 비협조적이거나 입을 다물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예측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더 더욱 물증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어제 전 씨 체포와 동시에 김포시에 있는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청조 씨에 대한 이 고소고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접수된 게 사기 사건만 3건이라는데요. 이 전청조 씨가 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중에 또 이 유명인을 언급했다 이런 또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누구를 언급한 겁니까? 오은영 박사님하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건데요. 오늘 CBS 노컷 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 씨의 최측근이란 A 씨의 주장인데 예. 이제 남현희 씨가 펜싱 아카데미를 했었죠. 예. 거기에 온 학부모들을 상대로 전 씨가 본인이 매너리라는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를 하면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1인당 대략 수억 원 정도가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게 이제 학생들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해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멘탈 코치로 오은영 박사님이 들어간다. 오. 그래서 한 달 경비가 3억 정도 된다. 좀 약간 딱 들어도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들어도 이렇게 비현실적인데 근데 그걸 듣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혹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전철근 씨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부진 사장하고 굉장히 친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천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전청조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한 이 유튜버도요. 이 전 씨에게 또 다른 유명인의 이름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골프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에 골프 치러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셀리 누나한테 스윙 좀 다시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툭 던져요. 그럼 제가 박세리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세리 누나한테 원래 스윙 배웠었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서 못 배웠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스윙 영상 하나 보내줘요. 세리 누나한테 봐달라고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유명 호텔을 운영하는 재벌에 또 유명하고 인기 있는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여기에 또 유명 골프 선수까지 자, 이 사람들과 다 친분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하기도 한데 이런 사기 수법 현직에 계셨을 때 이렇게 이런 사기범도 만나보신 적 있어요? 가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 누군가 유명인을 팔았을 경우에 유명인하고 통화해보면 금방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거기에 사람들이 전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법의 단어라고 하는데 비밀리. 이 비밀이라는 거 숨기지 말고 비밀리 하는 거야. 우리끼리 하는 거야. 이러면은 전화를 안 하겠죠. 그걸 숨겼었는데 당시에 그 전 씨하고 남 씨의 그 측근했다는 예 씨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학부모들에게 아까 말했듯이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매너리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체도 없는 회사를 거론하면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게 진학하는 데 유리한 스포츠를 가르치겠다. 아이비리그 혹시 아십니까? 알죠. 아이비리그. 네, 그 미국 하버드 뭐 콜롬비아 북동부에 MIT. 있는 8개 대학인데 이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압니다. 코넬, 그다음에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는 알게 되구나. 자, 거기에 취업을 지나갈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펜싱이라든가 아이스하키 승마 등 한 대 모아서 재벌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비밀리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렇게 하니까 돈 있고 어느 정도 돈 있고 좀 약간 그 유명인들이 볼 때는 진짜 아이비리그에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싶은데 그 허점을 콕 찍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자, 피해자들은 이 전청조 씨의 이 말에 신뢰가 생길 때쯤 전 씨가 제안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전청조가 본인 회사에 들어올 생각 있냐? 이번에 새로운 투자 사업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안 껴주는데 들어올 생각이 있냐? 자기 경호원도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억으로 불렸다. 1,000만 원이 없어지면은 자기가 그거는
보증을 해주겠다. 그래서 전창조가 뭐 토스나 핑하는 걸로 대출 한도를 알아보래요. 조회를 해보니까 대출 한도가 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캡처해서 보냈죠. 아 어쩔 수 없겠군요 이러다가 좀 연락을 하게 했어요. 전창조가 저한테 자 들으신 것처럼 다음 수순은 투자 제한 그리고 대출 알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총조에게 다른 수법으로도 또 이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또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혼인빙자 사기를 당했다는 건데 아니 그럼 남현 씨 말고 또 다른 여성에게도 우리 결혼하자 뭐 이랬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전총조 씨가 제3자한테 결혼하자라고 얘기한 거는 맞는데 이번에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한테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30일에 경찰서에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전총조 씨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 남성 주장에 따르면 수개월 전에 데이트 앱을 통해서 전총조 씨를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데이트 앱 프로필에는 이 전 씨가 머리를 길게 한 이제 여성의 모습으로 만났고 처음부터 이제 여자로 알고 교제를 시작을 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이제 결혼을 하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전 씨한테 수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전 씨랑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있다가 이 언론에서 전총조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본인 역시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 씨하고 이 남현희 씨하고 만나게 된 시기가 올해 1월부터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를 계산을 해본다면 이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양다리를 결국에는 걸쳤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양다리도 이제 이번에는 한 명은 또 여자, 한 명은 남자한테 그렇게 이제 양다리를 걸친 모양새가 됐습니다. 전 씨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다는 한 피해자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내 돈 주고 내가 집을 다 구해놨는데 들어가기는 뭐 엄한 사람들 들어가서 둘 다 살고 있고 멀쩡한 사람들 인생 다 만져놓고 자기는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살쳐갖고 뭐 처벌을 좀 강하게 이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아니 진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양다리라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양다리가 가능했는데요. 남성과 한 번, 여성과 두 번 결혼을 했고요. 전 씨는 과거에도 데이트에서 만난 남성들 상대로 결혼하자고 사기를 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했던 것을 알려줬는데요. 2018년에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20년에는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성 여성을 이거는 체인지하는 상태로 해서 결혼을 했던 거죠. 했던 거고요. 지금 그 전총조 씨가 데이팅 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데이트 앱.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압니다. 예. 데이트 앱에 썼던 푸사라고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요. 예. 전 씨를 보이는 여성이 회색 후드티를 입은 모습에 쇄골, 이 쇄골이 나와 있는 타투도 보이는 모습을 찍은 적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니까 좀 저 사진, 앳된 모습에 모자를 거꾸로 쓴 모습으로 지금 그 푸사에 나와 있는데 저렇게 번갈아가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남성들을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명인과 친하다고 속여서 또 결혼하자고 속여서 이 전총조 씨가 가져갔다는 그 돈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돈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 남현 씨가 이 전 씨에게 선물 받았다고 했던 그 벤땡땡 무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 차량의 명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남 씨가 선물 받았다는 그 벤땡땡 차량은 아시다시피 정말 최고급 슈퍼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MBN 보도에 따르면 그 차의 명의가 결국 남현희 씨였다는 겁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해 봤더니 소유자가 남현희 씨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직접 차량을 남 씨가 구매한 것인지 또는 전 씨가 구매하는 데 있어 남 씨가 동의를 해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연락을 해봤지만 일단 답은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 한 유튜버도요. 그 관련해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공개했는데 그 원부에도 마찬가지로 이 차가 중고차가 아닌 신차로 매장에서 구매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차량의 가격이 무려 3억
8천만 원에 달하고요. 각종 세금까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4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의 뭐 대출을 뭐 1억 이상을 갚아주었다, 뭐 또는 명품들을 많이 사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남현희 씨가 제공받은 사치품, 뭐 현금 등이 최소 10억 원에 달할 수 있겠다라는 추정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앞서 이 남현희 씨는 이 전 씨가 준 고가의 선물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다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그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근데 그리고 차도 네.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계속 거부를 하면 엄청 많은 명품을 사서 그냥 세팅을 해놔요. 그 선물은 지금은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이런 고가의 명품들을 누구의 의지로 샀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온라인상에 두 사람이 명품을 구입하는 현장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이 남현 씨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별로 받기 싫었는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학부모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거부해도 갖다 놓으면 세팅한 걸 입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랑 다소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청조와 남현희 씨를 목격한 내용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지난 3월에 어떤 명품 매장에서 저희가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바깥에 건장한 경호원 3명이 딱 서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나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분이 왔나 보다 하고 딱 들어갔더니 근데 이 글쓴이의 표현으로 하면 한 명은 아줌마고 한 명은 꼬마였다. 근데 그게 지금 보니 남현희 씨와 전청조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전청조 씨가 그 신발 하나 들고 와서 굉장히 소중하게 남의 씨를 대하면서 신겨주고 마음에 안 들면 벗기고 또 다른 걸 보여주고 신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 이건 우리가 사는 거하고 스케일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마지못해 받았다기보다 둘이 함께 다니면서 쇼핑을 한 것 아니냐 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남현희 씨가 이 전 씨와 또 이 펜싱협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도 또 제기되고 있어요. 네, 한 유튜버의 주장인데요. 전 씨가 펜싱협회장과 만날 수 있도록 남현희 씨가 연결을 해줬다. 연결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20억 원을 이제 협회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제 차기협회장을 남현희 씨가 갖는 걸로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그런 의혹인데요. 또 걸으면서 이제 펜싱클럽,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클럽에 다니던 대기업 일가의 며느리이자 아나운서 출신으로 유명한 학부모를 전청조 씨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역시 남현희 씨였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의 주장은 남현희 씨가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인데 TV조선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펜싱협회 관계자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뭐 협회장 자리 거래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 자체는 사실 무근이지만 전청조 씨가 굉장히 수상한 기부를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강원도 이제 양구에서 펜싱 대회가 열렸는데 예. 그 경기장에 찾아와서 남현희 씨가 내 후원자다, 이 펜싱 관련 후원자다라고 하면서 전청조 씨를 소개시켜줬고 30억 원을 기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30억 원을 기부하는데 이제 단 조건이 돈의 출처와 입금자는 묻지 말라. 근데 이거는 30억이 넘으면 금감원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큰 금액이면.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익명이 불가능하다 했더니 계속 난 이 익명 조건으로만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집해서 결국 협회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이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그리고 이 피해자라고 알려진 사람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모두의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무엇도 단정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 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 김민석 강소구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청조 씨하고 이 남현희 씨가 공모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역시도 이 남현희 씨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 그리고 또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이제 피해자다라는 내용
내용으로 이제 고소고발장을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고소고발장과 함께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요청서 그리고 또 출석조사 요청서를 함께 제출을 하면서 전 씨와 함께 대질조사까지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잘못된 어떤 언론 보도라든가 대중의 어떤 오해로 인해서 본인이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으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뭐 오해를 벗고 싶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변호사분들 계시니까 이게 이제 일단 그 전초주 씨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네. 여부를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아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 결정이 되는 건데 뭐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현재로 봐선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말 그대로 아까 슈퍼카의 엄청난 그 돈에 관련돼서 지금 고소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나머지 여지를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현희 전 총재 씨에 대한 이 새로운 수사 상황이 또 들어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